오늘 만들 음식은요, 추운 날에 좀 어울리는 그런 요리 좀 준비해왔어요. 뭐냐면, 곤드레 나물밥이랑, 그 다음에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청국장, 이렇게 두 음식을 준비해왔고, 곤드레밥 나물은 제가 뭐, 집에서 해 먹은 적은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말린 곤드레 나물이 있길래, 딱 생각이 나가지고 청국장이랑 잘 어울리겠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말린 나물이기 때문에, 너무 조리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어제부터 해가지고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제 저녁부터 말린 건나물을 물에 담가놓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끓인 물에다가 그 나물 넣어가지고 한번 삶았어요. 물이 식을 때까지 또 불려두고 나물에. 그 다음에 이제 물기를 쫙 짜가지고 거기다가 들기름 넣고, 그 다음에 간장 조금 넣고, 조물조물조물 해서 밑간을 해 놓은 다음에 저희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안치기 전에 위에 이제 나물을 딱 올려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탁 앉혀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만들 거는 뭐냐, 두 가지 청국장이랑 그 다음에 곤드레 나물밥 먹을 때 먹을 양념장 이렇게 두 가지 만들고 다 되면은 바로 야무지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청국장 먼저 시작하기 전에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재료, 청국장 다진 마늘 조금 들어가면 맛있어요. 다진 마늘, 소고기 가른 거 아니면 국거리 소고기 넣으셔도 돼요. 양파, 애호박, 대파. 애호박은 반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세요. 많이 들어가면은 애호박이 맛있긴 하지만 너무 또 많이 들어가면은 그 국물을 또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2등분 해도 될 것 같아요. 큼지막하게 먹자. 예, 큼지막하게 먹는 게 좋기 때문에. 다음에 청국장에 들어갈 거 송송송송송 썰어주세요. 반 양파도 반만 일단 준비를 해놓을게요. 요렇게 쓰러셔도 되고, 양파는 이렇게 얇게 쓰러셔도 되고, 아니면은 사각형으로다가 그냥 둥성둥성 요렇게 쓰러셔도 돼요. 요렇게. 눌러줄게요. 기름 살짝만. 너무 많이 두르면 청국장이기 때문에 느끼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약간 코팅 해준다 그런 느낌으로다가만 살짝만 둘러주세요. 소고기 요거 5,000원어치예요. 다진 거를 볶아주시는데 너무 센 불에다 볶지 마세요. 지금 너무 불이 너무 세다. 다진 소고기 쓰셔도 되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 국거리용 소고기 있죠. 국거리용 소고기 쓰시는 게 드실 때 식감이라든지 맛이 더 감칠맛이 엄청 더 우러나오니까 국거리 준비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육수는 여기다가 멸치랑 다시마 넣고 한번 끓여서 만든 육수입니다. 짠. 부어서 바글바글 끓여 놓을게요, 일단. 자, 어느 정도 이제 불이 끓으면 여기다가 김치를 조금 넣어줄게요. 청국장에는 김치가 좀 들어가줘야지 이게 맛이 또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김치 집에 묵은지 있으시면 묵은지 넣으셔도 돼요. 묵은지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김장김치 있으시다 김장김치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총각김치, 깍두기 다 상관없습니다. 호박 좀 넣어주시고 양파도 넣어주세요. 짠. 다진 마늘 한 국자만. 너무 많이 넣으면은 청국장 맛이 좀 가려져요. 그래서 다진 마늘 한 국자만 일단 넣을게요. 청국장 이게 갓 띄어가지고 지금 이제 담아놨거든요. 자, 여기다가 청국장. 저는 그 청국장 다진 거, 다진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으깬 거 있죠, 청국장. 근데 저는 알알이 있는 청국장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씹히는 맛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청국장 알갱이 있는 걸로 집에서 이제 만들어주세요. 직접 띄워가지고. 자, 요렇게. 자, 청국장 이렇게 넣어줬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 고춧가루를 좀 넣어줄 거예요.
좀 빨개야지 좀 맛있어 보이긴 하니까 고춧가루 한 두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두 분이 이렇게 반 잘라서 그거 아시죠? 고깃집 가면은 된장찌개 나올 때 그런 사이즈로 그런 사이즈로 잘라주시면 돼요. That's okay. 저는 두부 많이 들어간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거의 두부 킬러. 이렇게 끓여주면 진짜 겨울철에 진짜 밥도둑 절에 가라. 곤드레 나물 비빔밥 할 때 먹을 때 이제 필요한 또 양념장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쫑쫑 완전 얇게 듬성듬성 말고 좀 진짜 와 이게 보일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약간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다진 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양파도 최대한 얇게 그리고 작게 결마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간장 들이 부어주세요. 네 큰술 하나 둘 셋 넷 참기름 빠지면 안 되죠. 저희 집에서 직접 짠 참기름이기 때문에 개고소해요 진짜. 참기름 한 두 바꾸 정도 통깨 넣을 건데 부셔서 넣어주세요. 통깨 고소한 맛도 좀 추가돼야 되니까 고춧가루 들어가줘야죠. 고춧가루는 한 3큰술 정도 하나 둘 셋 양념장 끝났다. 요렇게 곤드레 밥이랑 다음에 청국장 요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여러분들. 곤드레 밥이랑 그리고 청국장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양념장을 살짝 뿌려가지고 너무 많이 뿌리면은 짜요 짜. 비벼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비는 소리.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벼가지고 한 입 먹을게요. 와. 와, 근데 이게 제가 곤드레 밥을 밑간을 따로 해서 이제 밥에 안 쳤거든요. 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네. 간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됐어. 그리고 제가 너무 이게 뻑뻑하진 않을까, 나물이 뻑뻑하진 않을까 싶어서 푹 삶고 물에도 좀 오래 담가놓고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뻑뻑하고 부드러워요. 네. 여기다가 김치 한번 올려서 한번 먹어볼게요. 예, 김치. 저희 김장김치거든요. 김치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어볼게요. 건강해지는 맛. 너무 맛있다. 이제는 청국장 한번 떠먹어볼게요. 청국장. 여기 소고기랑 소고기 다진 것도 들어갔기 때문에
진짜 감칠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네, 요렇게. 저는 알, 이제 청국장 알이랑, 청국장 알갱이랑, 이제 이렇게 큼직큼직한 게 있는 게 좋아가지고. 아, 구수하다. 이 둘, 곤드레밥이랑 청국장 조합이 극강의 조합이다. 진짜 극강의 조합이에요. 네. 네, 요렇게 해서 또 한번 먹어볼게요. 와. 곤드레밥 제가 어디 가서 정식으로 먹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때 서울에서 방송했을 때, 그때 이제 냉동식품으로 나온 곤드레밥 그거 먹은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훨씬 맛있다. 직접 제가 해가지고 먹은 게 훨씬 맛있다. 김치. 청국장 두부 어딨어? 청국장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꿀맛이에요, 꿀맛.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딱 청국장이랑 진짜, 이게 제가 잘 삶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하나도 안 질기고, 진짜 부드럽고, 아우. 아, 자, 요렇게 해서, 오늘 곤드레밥, 예, 곤드레밥이랑 청국장, 클리어 했습니다. 와, 이거, 오늘 진짜, 둘의 조합이 진짜 환상캠이었어요. 환상캠이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진짜 폭풍을 흡입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한번, 손이 조금 많이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곤드레밥에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해서 드시면은, 너무 맛있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자, 그러면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